우리가 지난주에 종교 개혁과 관계되는 말씀들 공부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되는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하나의 큰 사건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그 역사적 분기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네 가지 종말론 학설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종말론에 지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종말론 학설이 진행되었냐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중세에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복고, 다시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무천년주의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우리가 공부했지만 1800년도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후천년주의가 태동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1900년에 들어와서 세대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들 모두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계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체 내에서 쇄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쇄신운동의 일각으로 예수회가 탄생된 거예요. 네 번째로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현대과학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섯 번째로는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현대 철학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기독교인들 안에서 프리메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루미나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한번 거기다 노트에 적으세요. 이게 우연인가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요한계시록
직장에서 1절 2절에 놓은 흰말탄 자가 나타나야 되고 또 13장에 있는 두 짐승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지금 전개를 시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에요. 기독교의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짜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했지만 이 세상은 역기능적으로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이 사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역기능적 창조 목적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종말론이 뭐였냐면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종말론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종말론인 거예요. 후천년주의가요. 자, 후천년주의가 여기 보시면 언제 일어났냐면 1800년도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1800년도에 후천년주의가 일어났을 때 많은 무천년주의 크리스천들이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있었던 무천년주의자들과 개신교의 우리가 교단들 쭉 봤죠.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단 속에서 무천년주의를 섬겨왔던 분들이 이 후천년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일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일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는 하루아침에 큰 세력이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있는 팀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 있는 많은 무천년주의 분들이 넘어갔고 심지어는 일부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이리 다 넘어가가지고 이 후천년주의가 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후천년주의가 어느 사상에 프리메이슨 사상이고 일루미나티 사상이에요. 이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산고신학을 부정하는 이에요. 우리 공부했지만 다른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세대주의 이것은 다 뭘 믿어요? 산고신학을 믿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산고신학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아주 나빠진다 라고 믿는 신학을 산고신학이라고 그래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지금 후천년주의는 거꾸로예요. 산고신학을 부인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믿는 그 가르침이 이 후천년주의 가르침이에요. 이 후천년주의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세력이 커지면서 복음주의 계통을 소위 지금 이 복음주의라는 건 지금 이 세 나머지 종말론 사상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세대주의도 나오지만 그건 언제 가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는 한 1900년대에 나타났거든요. 세대주의가. 그러면서 기독교계가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복음주의 계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들어와 그것이 에덴버러 선교대회예요.
Edinburgh Conference. 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주로 이제 영국계 사람들과 미국계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 유럽에도 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깨어나자. 지금 20세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이 소위 후천년주의자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이 로마 카톨릭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비성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한번 단합대회를 하자. 그 단합대회가 에든버러 단합대회예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1900 몇 년에? 10년에. 우리 잊지 마세요. 이 단합대회를 딱 하는데 거기에 주최자 되는 어떤 한 분 이름을 제가 안 되겠어요. 이제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제 주최자들과 거기에 감투를 쓴 지도자들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후천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소수가 보니까 이 산고신학을 믿는 보수적, 복음적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대에 나와서 말하고 이 지금 이 선교대회의 파워그룹들이 벌써 색깔이 변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때 복음주의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렸어, 세상이? 예.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나?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예. 정신을 차리다가 여기 1910년대 여기 보면 14년에 뭐가 있었어요? 14년에서 17년까지? 세계 1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도 우린 알다시피 일루미나티 그룹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 후천년주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또 1917년은 또 뭐가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이 있었 거예요. 이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전쟁이 또 이래요. 2차 전쟁. 2차 전쟁이 언제부터예요? 37년에서 45년까지. 1900. 2차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소용돌이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가 이제 새롭게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는 이미 이 진보자들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보자들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뒤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1948년에 WCC를 만든 거예요. WCC를. 그러면서 엄청난 정치 파워가 된 거예요. 여태 로마 가톨릭은 WCC를 뒤에서 만든 뒤에서 조종하는 큰 형님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의 52%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들은 너희들끼리, 내 동생들 너희들끼리 놀아라. 내가 뒤에서 봐줄게.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WCC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교회들부터 이 저희 진보 교단들이 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WCC의 대표를 보낸다 안 보낸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장로교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통합과 합동이 다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기장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졌고 그래서 합동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그쪽과 연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합동이에요.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예요? 총회 신학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해서 또 한 팀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제한다고 해서 만든 장로교 교단이 뭐예요? 통합이에요. 장로교 신학교예요. 그 세력들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죠?
이 뿌리가 있어야 돼. 이 역사적인 뿌리를 아셔야 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따가 복음주의 세계 리더들이 놀래다 빠져가지고 우리도 뭘 만들자. 그 만든 게 1951년에 WEF를 만들었어요.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1970년 말 80년대에 와서 WEA로 바꿨어요, 이름을. Alliance라고.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래서 WEA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바티칸이 바티칸 2를 열었죠? 우리 다 알잖아요? 62년에서 65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티칸이 이 구원론을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이제 공식화시킨 거예요. 이때. 종교다원주의의 religious pluralism이죠.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서 이 바티칸의 이 바티칸 2 때문에 이 진보 쪽의 모든 교단들이 이 사상을 이제 공식적으로 안게 된 거예요. 이 사상을. 그러니까 이 개신교 쪽에서, 소위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같은 교단인데 그 안에도 이런 교인 있고 이런 목회자 있고 또 저런 목회자 저런 신학 이 갈라진 게 다 복잡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쪽에 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대표가 빌리 그레함이 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 이쪽에서. 근데 누가 바티칸의 교황 같은 어떤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물을 누구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도 한번 모이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음주의로 우리 만들자. 왜냐하면 이분들 생각은 약 한 2000년 정도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걸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974년에 스위스의 로잔에서 로잔 대회라고 그래요. 로잔 컨퍼런스. 로잔에서 이거 한 거예요. 해가지고 복음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세계 지도자들 각 나라에서 다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주의의 그 하나의 단합대회를 하고 우리 복음주의의 신앙 노선을 재점검하고 그리고는 다원주의의 아니라는 것을 다시 재천명하고 복음주의가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파워그룹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쪽 팀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단합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로자한 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에게는. 그래가지고 로자한 대회를 이제 끝나고는 몇 년 후에 또 로자한 2, 로자한 3, 작은 로자한들의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 로자한 대회들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로자한이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좀 약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조그만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국가별로 서로 다투고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왠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다투느냐? 너는 세대주의다. 너는 역사적 전천년이다. 너는 무척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움질하는 게 같은 예수님 안에서. 예. 또 국가별로. 특히 이 영어권 사람들, 영국 계통, 미국 계통, 캐나다 이쪽 백인들은 또 목에다가 힘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기부수하고. 그러니까 3세계의 사람들 예컨대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그런 영어권의 복음주의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영어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들이 막 복음주의로 성령 중심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리더들이 백인 여러분들, 니네들 지금 나라들, 교계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자에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아 그룹들도 뭐냐, Asians for Asia 그런 거예요. 우리 에이시안들이 아시아를 책임지, 니네들 백인들 이제는 너희들이 힘이 없다. 아, 그래서 그 안에 또 이 서로의 그 권력 다툼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어쩌다가 이쪽 그룹 속에 이 안에 제가 인볼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의 복음주의 협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중요한 위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세계 대회, 세계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동양인으로는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경험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가까이 오실 터인데 아직도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야 되고 선교 마인드를 더 가져야 되고 마지막 추수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1989년에 마닐라에서 한번 모였어요. 마닐라에서. 마닐라, 저건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 가득 모였어요. 그래서 마닐라 89이라고 그래요. 마닐라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마닐라에서 모여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죠. 아시아에 지금 한국이 지금 교회가 뜨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하자. 그래서 1995년 이걸 G-CoV라고 그래요. Global Consultation for World Evangelization 그래요. Global Consultation for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 세계 교계의 지도자들의 모임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요 이 G-CoV95에 준비위원장은 김중근 목사님이 하시고 내가 김중근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죠. 실행 총무가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국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가 매일 대화하며 그분들과 미팅하면서 이 대회를 삼파역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국제적 인물이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주님이 이 대회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놓고는 노봉린 박사라고 있어요. 노 박사가 내 후임자로 들어가고 저는 그 후부터 주님이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 아미에 텐트 쳐놓고 컨테이너를 해놓고는 그때부터 제가 숨어버렸어요. 20년을 숨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쩌다가 제 이야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평범한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그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던지듯이 제가 광야 생활을 한 20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더 젊어졌어요. 예.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이렇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게 더 강해져요. 예. 그러면서 두 짐승에 관한 이 사건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두 짐승이 더 강해져야 돼요? 안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다원주의가, 가짜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더 세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더 날 치는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보면 우리나라 정세도 다 거기에 지금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예. 왜 진보 쪽이, 다시 말하면 이 자유진영 쪽이에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정권을 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가. 이 세력들이 더 강해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특히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의, 가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이 가짜 그리스도가 신학교 안에서 판을 치고, 이 가짜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세계대회 안에서 판을 치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여자의 후손 책에서 WCC 이야기를 자세히 썼죠. WEA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썼죠. WEA, 제가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WEA는 그래도 거기에 지금 높은 분들 다 내가 직접 간접으로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WEA 안에 복음주의에 이분들이 색깔이 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신학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도 내가 가서 몇 번 참석하고 거기서도 그랬어요. 성교분과위원회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신학분과위원회 영향 있는 그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되게 독일 계통 사람들.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변질됐냐면, WEA가 바티칸하고도 대화하자. 그 다음에 WCC하고도 대화하자. 그분들 다 주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크리스천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도 우리도 하자. 이런 세력이 그 WEA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WCC 대회를 부산에서 했잖아요. 이럴 때 WEA 사람들이 몸으로는 와서 참석을 안 했지만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의 장로교, 또 침례교,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복음주의 협회예요. 거기에 회장들, 이런 사람들 한 일곱, 여덟 명 모아놓고 제가 3일 동안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보시오, 얼마 전에 이 부산에 WCC 대회가 있었잖아. 그때 이 WEA 팀들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고 그랬다는데 당신들 알아 그랬어. 특히 내가 거기 러시아의 WEA 책임자한테, 너 아니 그거? 그러니까 자기 모른대.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하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WEA가 WCC와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쉬는 시간에 WEA의 제일 높은 책임자한테 이걸 했어. 이걸 딱 하고는 뭐냐면, 토마스 황, 내가 토마스 황이거든. 토마스 황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데, 토마스 황에 의하면 니네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맞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거기에 보냈긴 보냈지만 우리는 가지는 않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복음주의 WEA의 주류 멤버들이 이제는 저쪽과 WCC와
바티칸과 이제는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 파워 그룹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순진한 WEA 멤버들은 이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설마 설마 차고 있거든요. 오늘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통합측이나 감리교나 기장이나 다 WCC 아니에요? WEA에 들어있는 교단, 들어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교단이 우리나라의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작년인가요? 합동측 목사님들이 헌의안을 냈어요. 헌의안. 뭐냐면 이번 총회 때, 이번 얼마 전에 총회 했거든요. 9월 달이면 총회하는 이번 총회 때 우리 합동이 WEA와 손을 끊자라는 헌의안을 냈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WEA와 좀 관계되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들이요. 이분들이 WEA와 손을 끊으면은 한국 교회가 좀 고립된다. 그러니까 끊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또 발표됐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헌의안을 아마 올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저희 보수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보수교단이 지금 뭐예요? 합동측교단이죠. 그 안에도 한 내가 볼 때는 한 절반 절반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보수교단 하나 있죠? 합신. 그 고려신학교 쪽에 그쪽은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도 그 안에도 이 진보주의 사람들이 지금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요, 세상이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요,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이고 교육 방법이 적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교육 방법인 거예요. 역기능적 가짜 그리스도를 강화시켜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갈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것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거 좀 잘 적으세요. 이 학교 교육 과정이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 뭔가, 커리큘럼이 뭔가, 그걸 좀 적어보세요. 간단하게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뭐냐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삼층천에 존재하셨는데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해가지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 프로그램을 짜시고는 두 번째로 예수 하나님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주를 받으시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요 예수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와 동시에 이분은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100%. 그래서
인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간은 이제 장차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인간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창조 목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요 인간들을 창조 목적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 세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 학생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 목적 파트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감이 있는데 사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교사들이 있는데 마귀들과 귀신들인 거예요. 또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한마디로 하면요. 지금 이 7000년에 이 학교가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학교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교장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 중에 하나는 거예요.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지 종말론 학설들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시대 첫 500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하게 했고 근데 그 전천년주의가 좀 약점들이 좀 있었어요. 문제들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는 중세 때에 무천년주의를 허락하셔가지고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 과거 첫 500년 동안 했던 것을 복고시키는 운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이 사건이 우선 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업그레이드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한 200년 전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이 과거의 중세 때는 로마 가톨릭 밑에서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프린트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원어 성경만 있었지. 평신도들은 성경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의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 다 까막눈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지만 1382년에 위클립 바이블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영어로 된 거예요. 신구약이 다 있는 위클립 바이블이 아주 대표적인 바이블이에요. 그리고는 얀 후스 바이블이에요. 이 사람 1412년에 이 위클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항상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요.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얀 후스가 보헤미아 언어로, 체코슬로바키아 언어, 체코 언어로
유명한 얀 후스 바이블을 만들어요. 1412년에 신구약을. 그리고는 이건 유명한 사람의 에라스무스 바이블. 에라스무스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약만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1516년에. 예.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일어나고 1534년에 독일어 루터 성경을 만들었어요. 신구약.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요. 영국의 성공회 중심이 돼가지고 영국 왕 이름이 킹 제임스. 이 사람이 지시를 해가지고 영어로 1611년에 신구약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그래서 지금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 이 위에 바이블들을 다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어 성경이 나온 게 1611년에 킹 제임스 바이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성경도 다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성경이죠. 성경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이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냐면,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일부의 특별한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건 적당히 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만 가지고 눈 못 떠요. 뭐에 대해서 눈을 뜨냐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하, 창조 목적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이 누구구나, 교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는 이 학교의 학생이 우리구나, 학생이 우리 크리스천들이구나. 네 번째는 아, 이 세상이 7000년인데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그건 이 세상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악령도 있구나. 이것을 이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창조 목적과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과 학생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정체성이, 이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소수의 깨닫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지혜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 눈이 떠지니까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력이 부패되어 있구나. 교황의 만몬주의구나. 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마리아 학설이 잘못됐구나. 성인 숭배 학설이 잘못됐구나. 연옥 학설이
잘못했구나. 면죄부 구원론이 잘못됐구나. 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등록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학설이 잘못됐구나. 무천년주의에도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과거에 문제 있었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분들은 자기들은 몰랐지만 요한계시록의 흰말 탄 자와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까지는 보질 못했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 두 짐승까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이분들은 특히 무천년주의를 딱 보면서 무천년주의를 딱 보면서 무천년주의 장점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 장점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무천년주의가 성경을 해석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요. 예.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산고신학을 믿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천년주의는 복음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무천년주의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무천년주의가 신학적으로 단점도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예컨대 무천년주의는 성령론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령론을 강하게 하는 그룹들이 세대적인 그룹들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실천신학이 약해요. 이 목회에서 직접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적용하는 이 부분이 약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쁘냐면요, 이 무천년주의는 너무나 사변적이에요. 사변적, 관념적, 사변적이. 또 약점이 교황의 부패상과 그 문제점들, 이것을 동조하거나 무관심해요. 이 무천년주의는 비평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또한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해요. 비평하지를 못하는 게 이 무천년주의의 약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전후를 해서 이분들이 이 바이블을 읽으면서 이 바이블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아 이거 개혁해야겠구나 그 의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도 다가 안에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경륜은 에베소서 1장 10절이요. 하나님의 때는 전도서 3장 1절이요. 이 때가 차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시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 안에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때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까 네 가지 기억나시죠? 뭐예요?
성경 속에 숨겨진 네 가지. 창조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학생, 인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체성이. 다시 내가 반복해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창조 목적,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학생들,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체성. 요 네 가지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을 소수지만 깨달은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잘못되어 있구나. 교회가 이 정체성에 딱 비춰보니까.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도 이게 잘못됐구나. 로마 교황도 잘못됐구나. 성세에서 떠나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처음에 있는 500년 동안에 그게 잘못됐구나.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룹들이 소수지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뭐냐? 무천년주의자들로서 남아있으면서 무천년주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구나 라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9편 10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발 앞에 있는 등불이지만 내가 쫙 가야 되는 방향 제시해주는 내 길에 빛이다.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를 보여주는 빛이라는 게 등불만이 아니고 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119편 10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꿀보다도 달다 하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눈으로 지금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놨어요. 빵의 예, bread illustration 그래요. 빵 예화 그래요. 이거 같이 외우세요. 영어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의 양식이죠. 이게 food 양식이 food이 영양가가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양식은 또 뭐가 있냐?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죠. 검이라면 sword라고요. 양날 달린 검. 여기 지금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양날 달린 검. Hebrew 4:13에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양날 달린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항상 보죠? 우리 혼이, 혼 제일 밑에가 뭐예요? 내 영이라고 우리 배웠죠? My spirit. 그 다음에 그 바로, 영 바로 위에가 heart예요, heart. 그러니까 heart와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 my spirit이 있어요. 이 heart와 내 spirit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음식들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속에 그런 음식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성서적 눈이 아닌 거예요. 가치관도 성서적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 시각을 성서적 세계관을 가지려면
이 지금 종교개혁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은데 어디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깊이 내 속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한다. 예? 그러면 이 안에서 나의 더러운 이 과거의 세속적인 비성서적인 세계관들이 말씀의 칼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성령님의 불과 시치심에 의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냥 거기에는 기계적인 묵상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칼이 도려내는 역사들, 성화시키는 역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교육 때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네 가지 아까 그것을 이분들이 딱 보고는 이미 지쳐나가니 과거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세계관으로 들어오고 성서적 세계관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창조 목적을 위한 세상이구나. 창조 목적이 중요하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다음에 학생은 누구구나? 우리다. 그리고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아, 이 안에 잡 그리스도들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성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이 순 교육 방법이 아니고 역 교육 방법인 것을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양하게 무천년주의도 있고 전천년주의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을 다 이분들이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중 우리가 이 종말론 학설들을 공부하면서요. 이것을 그냥 보기만 해요.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요. 이래가지고는 내 속에 있는 옛 세계관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웹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요. 그래가지고는 변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 이렇게 할 때 얼마 정도 남는데 한 5%라고 그랬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 빵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이 빵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만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라이팅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노트에다 쓰고 있죠? 아직까지 쓰기만 한 거지 이것이 나한테 남지 않아요. 한 10%에서 15%라고요.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 내 속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 이 떡을 이제 내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건 지금,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Studying 하는 거예요. 이 Studying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나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25%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일주일만 있으면 다 까먹어요. 머리만 커지죠.
이 입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넘겨야 되잖아요. swallowing 그랬어요. 이것이 넘겨 이것을 암기하는 게 메모리 하는 게 암기. 요 암기를 하면 약 한 50%라고 그래요.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암기하는 방법이 첫째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암기해요? 반복이에요. repeat. 반복해야 돼. 자꾸 반복해야 돼. 그 노트에 있는 걸 떠보고, 떠보고, 떠보고. 예. 반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나온,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음성이, 내 말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올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 음성이, 내 말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올 때 그것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모리로.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면서 티칭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반복하고 가르치면은 배우는 사람이 복받고 나도 복받고 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swallowing 넘겨서 그래서 내 마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건 소화하는 거죠. digesting이. 이것을 meditation이라고 그러죠. 묵상이요. 이것을 묵상한다. meditation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데 뭘 묵상해야 될까요? 네 가지. 창조 목적이 뭔가 항상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그런데 지금 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뭘 말해요? 요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 아니고 100% 사람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때 존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티칭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분의 스피릿이 그분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자유신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도 별난 잡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잡소리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 잡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것으로 딱 무장을 하면요. 그런 잡소리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리고요. 많은 잡소리에 의해서 변질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테이션 한 사람은 항상 그 다음에 뭐냐면 순종이 있어요. obedient. 순종이 obedient라고 그래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발로 뛰는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이러다 보면요. 가짜 세력들이 와서 꼼짝을 못해요. 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의 티칭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웹에 올려놓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서 생각을 바꾸는 왜냐하면 주님의 디자인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이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바꾸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예. 이 깡패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까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 심하게 까불 텐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무장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사용하세요. 가르치는 분들 다 그래요.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가르치는 사람은요, 저쪽 동네 올라가면 별로 높은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어둠의 세력들이 깔려 있을 때는 강한 빛의 세력들을 또 주님이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처럼 초점이 뭐냐? 창조 목적의 중요성이. 그걸 성서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기에 이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가짜 예수님을 잔뜩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속임당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라고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이것은 창조 목적 학교다. 우리는 잠깐 있는 순례자들이다. 나그네들이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진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간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유교병이, 유교병, 누룩이 잔뜩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범람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 유교병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각이 어두워지고, 시각이 삐뚤어지고, 눈에 병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병 걸리고. 근데 유교병들은 그 안에 조미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설탕이 잔뜩 들어있어요. 또 맛있게 기름에 튀겨요. 또 맛있게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맛있는 조미료로 만든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대중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오늘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이런 유교병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무교병이 들어있는 말은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밑에까지 쫙 내리면은 우리 속 깊이 묵상하면은 그 무교병 말씀이 꿀같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 유교병보다 무교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되고 있어요.
또 저의 책임이 뭐예요? 저는 최대한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들에게 설탕이 안 들어간, 조미료가 안 들어간, 잡것이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무교병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조금만이라도 설탕 집어넣고 조미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여러분들은 무슨 맛이 변해, 입이, 혀가 변해버렸어. 그런데 유교병으로 혀가 길들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포기시키고 맛없는 담백한 음식 먹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말씀이 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받기 위해서 학생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은 언젠가서는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된 거예요. 조미료를 뿌려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복 많이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병 안 들고 오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 잘 돼요. 성공해요. 기타 등등 다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초점을 다 이 세상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물들어버렸어요. 그 맛에 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줘야지만 그런 음식을 먹여야지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이고 그런 음식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접속도 많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주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멘?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오늘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미 성경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성경 속에 깔려있는 키 메시지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많은 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다시 종교개혁을 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우리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